1년 만에 복귀를 해서 우선 너무 기쁘고 또한번더이 자리가 소중하다는 거를 베이징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황대헌이 다시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넘어지고 미끄러져도 다시 일어나 뛴 끝에 대역전 드라마를 썼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황대헌이 미끄러집니다. 딱 세 발자국만입니다. 멈칫하는 듯했지만 가장 뒤에서 차근차근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세 바퀴를 남긴 순간 단숨에 아웃코스로 치고 올라오더니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많은 라운드를 뛰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피로도가 쌓여서 좀 그런 실수가 나왔던 것 같고 다시 조금 집중을 해서 1년의 공백 끝에 다시 태극마크를 달게 된 황대현. 그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지난해 선발전에선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기권했고 올해 1차 선발전에선 결승에서 연이어 넘어지는 불운에 8위로 마쳤습니다. 반전은 2차 선발전에서 썼습니다. 500m와 1000m를 2위, 1500m를 1위로 통과하며 단숨에 종합 1위로 올라섰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고 충분히 다시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개인 훈련에 집중하기로 한 최민정이 잠시 국가대표를 쉬어가기로 한 가운데 여자부에선 김길리가 1위로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세계 선수권에서 이번에는 금메달이 목표고요. 새롭게 쇼트트랙 국가대표가 된 16명. 남자부와 여자부엔 동명이인 박지원이 나란히 선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더 이름을 더 멋있게 좋게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도 재밌게 생각할 것 같고. 대표팀은 다음 달 22일 진천 선수촌에 소집돼 새 시즌을 위한 담금질에 들어갑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